지난 5월 거액의 코인 보유와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곧바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돼 자문위원회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는데 오늘 소위원회에서 제명안이 부결됐습니다. 표결 결과는 3대 3 동수,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계류 중인 윤미향 박덕흠 의원 제명안과의 형평성, 그리고 지난주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급여까지 나간 그런 사안이 있는데 제명하지 않고 있고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그런 점도 제가 참작이 돼야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식구 감싸기,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명안이 부결돼 국민께 송구하다며 그 다음 수준 징계인 출석정지 30일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엄청 요란하게 해놓고 결국 본회의 출석 30일 정지권으로 표결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건. 정의당도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까지 내동댕이 쳤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가제는 개편, 제식구 감싸기에 구제불능 구태정치를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여야는 징계 수위를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